반갑습니다. 옆에 지금 어디서 많이 뵌 분이 있는데 저희 채널에 여러 번 출연해서 우리 다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딱 자기가 누구다라고 모자에 쓰고 오셨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홍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 홍 선생님입니다. 지금 저는 홍 선생님이 LEB 농막 골조를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여기 현장에 나와 있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혹시 농막 골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이제 순서대로 여쭤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LEB 농막 골조를 지금 판매 시작하셨잖아요. 네. 정확히 LEB가 뭐예요? 골조가 쇠로 짓는 골조는 네. 경량철골과 일반철골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경량철골은 주택 지으신 거, 각관. 그리고 일반철골은 HBM이, 일반철골입니다. 그럼 LEB는 뭐냐? 각관하고 빔하고 중간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관이랑 똑같은 경량철골에 속하지만 네, 각관은 6m씩 팔잖아요. 네. LEB는 길이는 무한대로 나올 만큼 코일로 말려서 접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EB가 네. 최단기간에 시공이 가능해서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LEB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네. 현장에서 제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관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잘라서 만들 수 없으니까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게 최대의 단점이고 왜냐하면 각관은 6m씩 파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 안 팔아요. 모든 게 다 주문 생산이에요. 뭐 10cm로 만들어 달라면 100으로도 만들고 200으로도 만들고 네. 원하는 대로 네. 정말 미리 단위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각관은 6m를 가져다가 잘라서 쓰잖아요. 각관 대비 장점은 로스가 없어요. 현장이 깨끗해요. 각관 이만큼 6m 잘라니까 그쵸. 쪼가리들 막 날리는데 고물이 안 나와요. 주문해서 만들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고 아주 빨라요. 왜냐면 용접이고 현장에서 잘라야 되지만 이 녀석은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가져오고 여기서는 볼트만 채우면 됩니다. 60평 기준으로 기초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 네, 3일 걸립니다. 원래 기준은 며칠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창고나 네. 이런 거 기준이겠지만 이걸 각관으로 만들면 각관 올리는 데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반이 뭐예요? 훨씬, 네, 훨씬 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이네. 근데 건축주는 네. 그게 짧을수록 좋아요. 아, 이 공기가 늘어나면 힘들어져요, 건축주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면에서 공기가 짧은 게 좋고 퀄리티가 좋아요. 누가 조립해도 전문가가 하면 3일이 걸릴 거고 저희가 하면 뭐 일주일이 걸리겠죠. 끝나면 퀄리티는 비슷하다. 왜냐? 홀팅이니까. 용접은 달라요. 용접사에 따라서 작업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LEB는 단점은 없어요? 단점이 주문이 안 된다. 개인이 주문할 수 없어요. 그 단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치. 네. LEB 골조는 네. 주택 시공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뭐 되냐 안 되냐만 따지면 돼요.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네. 나중에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왜 안 되느냐? 지금 60평 집을 짓는데 60평짜리 주택과 60평짜리 창고가 있어요. 달그당님이면 업자시라면 둘 중에 뭐 지으실래요? 창고가 훨씬 낫죠. 네, 일하기도 편하고 그쵸, 그쵸, 그쵸. 네, 잔금도 네. 3일 만에 오고 그쵸.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LEB 창고나 이런 거에 오더가 너무 많아요. 작업자분들이 골라서 일할 정도로 네. 밑에 30평 이하는 아예 안, 이게 현실. 현실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렇구나. 그분들이 주택을 안 지으시겠죠? 아~ 네, 저 같아도 안 지을 거예요. 그쵸. 그분들은 아직 주택을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LEB로 주택을 지으시려면 지금 각관으로 주택 짓는 분들이 LEB로 주택을 짓기 시작하셔야 돼요. 몇 년 안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지금 현재는 안 돼요. 현재는 안 돼요. 그게 보는 게 맞습니다. LEB 농막 골조를 네. 받아서 혼자 시공이 가능한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혼자 시공이 가능하면 사전에 저희가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공구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골조만 판매하니까 골조를 조립하는 공구만 말씀드리면 요거 한 개만 있습니다. 일명 깔깔이라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복스, 이걸 복스라고 하거든요. 14mm 복스인데 14mm.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조립할 수 있어요. 14mm 복스를 체결할 수 있는 라쳇 렌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임팩 렌치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임팩 렌치로 하면 초보자들은 서툴러가지고 다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힘이 너무 세요, 임팩이. 그래서 웬만하면 요걸로 쪼여가면서 하시면은 혼자 조립했을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로 저는 하루면 하고요. 네,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죠. 일주일이면은 놀면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래 걸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냐 없느냐가 그렇죠. 네, 중요한 거니까 충분히 혼자 다 조립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작업자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무조건 2인 1조입니다. 혼자 하되 누가 옆에 있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의에 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혼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춧돌을 봤는데 주춧돌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 특이한 주춧돌을 구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주춧돌이 이게 이제 우리가 농막을 지으면
수평을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바닥이 평평해 보이지만 수평계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여기 이제 이렇게 볼트가 너트가 돼 있어요. 이걸 조임으로써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면은 여기에 농막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철판을 계속 끼워서 6개의 수평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해본 결과 둘이서 반나절 걸려요.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했을 때 몇 시간씩 걸리는 거고 그 제일 큰 문제는 짓고 나서도 발생해요. 그렇죠. 이게 끼우던 게 맞아요. 우리가 흙땅에 놓는 게 농막인데 뭐 6개월 후에 땅이 침하되면은 거기를 들어 올려줘야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그때 여기를 몽키 스패너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스패너 드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체크 한번 해주셔가지고 집이 기울었으면 올라가고. 물론 저희가 이게 만든 건 아니고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네네. 이거 개발하신 사장님이 계시고 투컨트롤 중에 있어요. 이 주춧도 네.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농막 말고도 뭐 데크 짤 때도 필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LED 농막 구조도 혼자 설치 가능하게끔 지금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더 요구하시는 게 판넬을 구하기가 어렵다, 네. 개인은. 그래서 네. 판넬을 여기 규격에 맞게 구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일단 이제 판넬이 물량이 커요. 네. 부피가 그죠, 부피가. 근데 물류비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받는 골조 현장, 설치 현장에서 가까운 데서 가는 게 좋거든요. BD&B라는 비교균적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요 농막에 들어가는 다양한 디자인의 물량을 딱 상품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예요. 저한테 사지 마시고 그거는 그곳에 결제하시면 가장 가까운 판넬 회사에서 배송할 수 있게 판넬, 창문, 방화문까지 여러분이 받으시는 패킹 안에 네. 안내서가 나갈 거예요. 그거 보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LED 농막 골조 요거 네. 상세 규격 좀 알려주세요. 3m에 6m 네, 그리고 판넬은 150T까지 붙이시면 합법이에요. 왜냐면 6이면 20제곱미터거든요. 그걸 오버하면 불법이 돼요. 그래서 150T면 충분할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건 가등급 135를 붙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 310만원 배송비 포함 부가세 별도입니다. 주문 방법은 그러면 어디서 구입하면 돼요? 영상 밑에다가 링크 하나만 띄워주시면 거기에 인적사항이랑 배송받을 곳이랑 전화번호 입력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네. 여기 오기 전만 해도 네. 홍 선생님이 50채를 계획을 잡고 맞아요. 네, 예약을 받으셨는데 맞아요. 여기 온 사이에 50채를 넘으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50채까지만 네. 받고 예약 사이트를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쵸. 너무 이게 확 들어와가지고 이미 넘어버려서 제가 손 쓸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업체랑 조율해가지고 지금 포스코가 난리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손을 써서 100채 이상 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의 계획이 쭉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제 의지는 무조건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있을지 없을지 몰랐었던 것처럼 태풍이 지나가면서 포스코를 박살낼지 아무도 몰랐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자꾸 데미지를 주니까 저는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네. 뭐 돈 버는 일인데 하고 싶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단가가 지금이랑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1차에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득이실 거예요. 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쵸, 뭐 이런. 이거 여러분 녹이 안 납니다. 네, 가져다가 저수지에 넣어놓으셔도 녹 안 나니까 그냥 어디 산에다 처박아 두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을 기약하고 싶은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종료될 수도 있어요. 제가 솔직한 사람입니다. 네, 뭐 이런 걸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 제가 다 테스트 해봤어요. 여러분이 2박 3일을 고민하시든 7일을 고민하시든 한 달을 고민하셔도 이거보다 저렴하게 골조를 짤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힘들게 선택을 하셔서 맞아요.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문의사항이 엄청 많은데 맞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홍 선생님 유튜브 가면 이거 혹시 구매하시고 어떻게 조립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네. LED 샵으로 다 네. 해놓으셨잖아요. 1시간 30분짜리 조립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이 나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거 보고 만드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네. 현재 홍 선생님이 1차 예약을 받고 계시고 지금 1차 예약도 예약 기준보다는 훨씬 넘으셨는데 네. 그래도 주문을 예약 좀 받으시고 그 주문된 한도까지는 계속 네. 추가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네. 하니까 혹시 농막골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구입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베어링 들어갔다. 베어링 들어와서 이 베어링을 먼저 이렇게 넣고 이걸 얹으면 이게 볼트가 나중에 닿아도 이게 하중을 받아도 이게 밑에 베어링이 도는 거예요. 베어링이 돌아서 나중에 하중을 받은 상태에서도 렌치로 돌리면 이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막을 다 완성하고 얹은 상태에서도 수평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땅에 놓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그쪽에 수평이 꺼져요. 사람이 한쪽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중을 많이 쉬는 쪽이나 짐을 많이 놓은 쪽으로 하중이 꺼진다고요. 땅이니까. 근데 그때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여타 다른 농막들은 이게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하다 보면 무조건 기울으면 그냥 그 상태로 살아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가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농막을 조립해서 처음에 판넬을 붙이기 전까지 수평 잡는 과정에도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줘요. 이거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수평을 빨리 잡아주는지 아실 건데, 처음 이거를 보신 분들은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제품이 진짜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요거를 근데 요걸 구입하실 때 기본으로 넣어준다는 거. 그리고 요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건 100에 100짜리예요 근데 지금 홍 선생님이 특별 주문을 하셔갖고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200에 200짜리로 이렇게 좀 더 비중 있는 걸로 주신다고 하니까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그리고 객단가가 굉장히 비싼 제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시면 제품 받아보시면 바로 좋은 거 아마 아실 겁니다.